올도 베르크루즈 14년식 계기판은 지금 5만 6천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30만 킬로 타던데 30만 킬로 이야 그래서 차주 분이 차 시간이 많으니까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탈 거니까 보고 수리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리 많이 돼 있어. 워터펌프도 교환돼 있고 제너레이터도 교환돼 있고 디페프도 뭐 순수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수리를 많이 한것 같아요. 라제다도 사고 때문에 교환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할건 아니고요. 오일 종류하고 흡기하고 흡기가 한 30만 킬로 정도 따면 흡기 매니폴드로 교환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그 수열별로 액추에이터 고장나면 또 똑같은 작업을 한번더 해야 돼요. 교환하는 게 맞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워터펌프 제너레이터 교환해놨는데 그래도 에어컨을 켜면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아마 콤프레셔 쪽이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건 조립 다해가 좀 들어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려고 왔는데 그래도 수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보고 안 좋은 건 얼마 딱 한번 세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시간 좀 많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상태도 14년생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시간 좀 많이 주시면 쫓기지 않고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고 빨리 해달라 그러면 차주분 손해라. 아무리 그래도 혼자 저는 혼자 일하니까 빨리 해달라면 대충대충 뭐 그렇게 대충대충 안 하지만은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해드린다고 해주지만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쫓기면 그거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자동차 수리할 때는 어디 가시는 거 안에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잘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너무 혼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빨려도 대충한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우리 어깨에 있는 사람. 저 이빨 치료했는데 이빨도 솔직히 뭐 낀가나니까 하도 한 2, 3일만 안 되나 이랬지만 이빨 뭐 이렇게 세공하고 이런 좀 약간 썩어가지고 그래도 한그 다음 주까지 월요일날 화요일 갔다 월요일 나가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할수 없지. 해놔 놓고 좋아요 좋아요. 사람 이빨도 썩고 자동차도 고장나고 다 그런 거라. 이빨 양치질 아무리 열심히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고장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나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도 그 뭐고 스케일링 간만에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가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요번에는 좀 스케일링을 늦게 받았네. 그래가지고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가 보니까 이빨이 좀 썩었다 해가지고 아씨 요즘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짓게 제일 좋은데 자동차도 제일 짓게 제일 좋지. 그런데 운행을 하면 세월이 지나면 세월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야. 제가 한번 깨끗하게 한번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 분해하는 거는 영 철량 안 했습니다. 분해하는 거는 분해는 뭐 크게 그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조립하는 것만 철량합니다. 옛날에는 분해하는 거 조립은 다 철량 다 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아. 시간 어떤 분들은 또뭐 우리가 유튜브를 내가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교육 방송이 아닙니다. 교육 방송 돈 받고 교육하는 교육 방송이라고 돈 받고 교육하면 교육 방송은 열심히 해줘야겠지 진짜.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 뭐 이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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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는데 그걸 한번 해봐요. 해봐. 안 된다니까. 잘 그렇게 뭐 너무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 또 그리고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저희도 뭐래도 자동차 정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자기 집 땅이도 오래됐고 이제 용어도 이제 한 번씩 생각이 잘안 나. 용어도 옛날 우리 반장 때 쓰는 용어 옛날 구닥다리 용어만 생각나서 그런 게 사람이 한테 그만큼 문제 그대가 한다는 거지. 아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놨는데 뜯어놔 보시고 조립 부품 이제 오늘 다 왔거든요. 지금 점심 먹고 한자 2시네 조립 탁탁탁 오늘 시동은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시동 걸어 놓고 퇴근하고 내일은 올경 한 걸로 올경 뭐 엔진 오일 뭐 이런 거올 그리고 30만 킬로 탔으니까 지금 브레이크 액도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브레이크 호스도 한번 교환해드리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브레이크 호스는 아예 갖고 있거든요, 제가.
폴더는 싹 닦아놨습니다. 닦아놨습니다. 아마 요 필터 하우징을 전체 가른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차는 이 엔진 한번 내놨다 하더라고. 근데 저게 이렇게 저 뭐야 엄분가루들이 나나. 엄분가루를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 이 호스도 그렇고 여기 이거도 그렇고 엄분가루들이 나나. 엄분가루를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 희한하네. 누구 자꾸 엄분가루 붙이나. 이상하네. 요, 엄분가루. 저거 왜 뿌리는지 모르겠네. 워터펌프하고 벨트하고 제네레나는 교환할 댐퍼플러는 교환 안 했죠. 그래서 댐퍼플러 교환할 겁니다. 제네레나는 교환 안 했고 워터펌프도 교환돼 있어. 그래서 댐퍼플러 한 개 갈 거고 리덴 한 개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매니폴드 새거 새제품 납니다. 인젝터 6번이 분사량이 안 맞네요.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지금 여기 마킹이 돼 있죠. 요거 1번 마킹은 제가 마킹한 거고 여기 보면 마킹이 돼 있어. 이거 누가 한번 건드린 것 같아. 인젝터를 그죠? 인젝터를 건드렸어. 그러니까 이게 분사량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2 인젝터 보실 거 네. 이게 42만 5,700원인가? 아마 그럽니다. 425,700원. 그래서 보식고로 하면 조금 저렴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대분 갖고 있어가지고 차주분한테 신품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품을 넣습니다. 다 새 거죠. 고장 안 푸는 다 새 겁니다. 새 걸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절단했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코딩해야 됩니다. 코딩. 이제 코딩. 코딩해가 시도 한번 틀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온나? 한온 컴프레셔 한온 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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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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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거가 좋아 새거가 좋아 약간 컴프가 울어요 울어 슬퍼서 울어 30만 킬로 타니까 슬퍼서 우는 거야. 계속 교환. 좀 썰렁하네. 많이 썰렁하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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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들어가자. 엘크루즈 미션을 교환하려고 시차주분께서 한좀 타셨다고 교환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보니까 내열을 보니까 뭐 깨끗하네 깨끗해서 교환 안합니다 깨끗해가지고 아직까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패스 올 엔진오일 뺐으면 엔진오일 넣고 앉아 퍼펙트 세척만 하면 되겠습니다 배출을 한번 세척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척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
걸어봅시다. 올가라 놓으니까 소리 역수 좋네. 와, 내가 놀래. 내가 놀래. 아, 역시 소리 좋네. 아따, 멋지게 맞췄다. 딱 80% 맞췄어. 시베리안, 시베리안. 잘 나오네. 역시, 역시, 돈 들어나니 좋죠? 에어컨도, 베라크루즈도 좀 차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차는 자리 작업이 잘 됐네. 언더카바 세볼트 꼽습니다. 와이퍼 두 개 교환하고요. 이게 그게 안 맞아. 너무 이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새로 세팅. 이게 너무 많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그래서 새로 조정해 놨습니다. 역시 인젝터를 교환해 놓으니까 역시 차가 막 억수로 부드럽습니다. 인젝터를 교환하면 차주분께서 이 차 너무 마음에 든다고 더 타시겠다고 해가지고 전체 조수가 있습니다. 금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하니까 아, 차 너무 마음에 드네.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고속도로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조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래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딱 그 세팅 탁 해가지고 출고. 뭐 이제 이러면 또 한 20만 킬로는 막 그 뜨나면 타겠습니까? 그 좋아요.